이렇게 테라스가 또 테라스 또 있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지판명입니다. 제가 오늘 소개된 현장은요, 경기도 부천시 신촌동으로 돌아갑니다. 여기 현장은 신축 빌라입니다. 5층 건물에 12세대 현장인데요. 2룸 구조도 있고 3룸 구조, 그리고 또 복층 테라스 구조가 있습니다. 2룸 구조는 2억대부터 시작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여기는 3억대입니다. 3룸. 그리고 2룸 복층 테라스는 4억대.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. 네, 전신현관 들어왔습니다. 들어왔고 신발장이 빌라인데도 좀 큽니다. 신축 빌라 치고는 신발장이 무려 4칸이나 잘 들어가 있고, 띄움 시공도 높게 잘 들어가 있고, 기가소동 스위치 잘 마련되어 있으면서, 또 하나 포인트, 엘리베이터까지 또 해놨습니다.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집에서도 부를 수 있다, 신발을 신으시면서도 부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안쪽은 삼면동 중문 들어가 있고요. 자, 들어오실게요. 집에 들어오자마자 조금 눈치를 채셨나 모르겠어요. 지금 전체적으로 벽지를 안 썼어요. 시크 벽지를 안 쓰고 다 타일마감을 했거든요. 이게 좀 고급스러워 보여요. 약간 회색 영 그레이톤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면으로 하다 보니까 집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. 거실, 뭐 주방, 현관부터 다 이렇게 통일감을 줬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쓴 것 같고요. 이쪽에 지금 바닥은 강화 마루로 되어 있습니다. 현장에 시스템 몇 건 들어갈 예정이 자리에 다 들어가 있고요. 네, 이쪽에 TV 아트홀 자리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템파보드 같은 스타일 포인트 좋기 때문에 이런 게 좀 TV 아트홀 자리고, 이쪽 한쪽 반대편에는 소파 자리는 최대한 하게 되면 4인용 소파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. 3인에서 4인 정도는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. 그럼 주방 한번 가보시겠습니다. 주방은 이렇게 기역자 아일랜드 주방 잘 들어가 있고요. 여기는 식탁 자리를 하셔야 됩니다. 네, 의자만 두시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2인에서 3인 정도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신혼부부 아니면 어린 자녀가 있는 부부 이런 세대들한테는 굉장히 적합할 것 같고요. 아래쪽에 레인선만 있으니까 전자레인지 밥솥 그런 공간 들어가 있고요. 싱크볼 이렇게 길게 잘 빠져 있고요. 3구 전기쿡다 한센거로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이제 포도 키친픽, 뭐 1도 키친픽 있어서 이런 거 다 기본 옵션. 냉장고, 냉동고, 김치 냉장고까지 기본 옵션이고, 다용도실입니다. 주방 옆에 있다 보니까 동선 괜찮고요. 세탁기, 건조기, 워시타워 기본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테라스가 큰 게 또 하나 있어요. 이렇게 테라스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저 주방 옆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큰 테라스가 있고, 또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? 거실과 연결된 또 테라스 또 있어요. 이렇게 공간이 괜찮습니다. 누가 보는 게 없어요. 그래서 프라이버시도 굉장히 괜찮고요. 이런 것도 거실과 연결되어 있는 공간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다시 이쪽으로 거실로 들어가 볼게요. 자, 안방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안방 사이즈 진짜 굉장히 크네, 여기. 와, 여기 보시면 11자에서 11자 반 정도 이상합니다. 그래서 붙박이장 같은 큰 거 설치해야 될 것 같고요. 방이 세 개다 보니까 아예 한쪽 방을 이렇게 꾸며주셔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, 각 방에 계열 노출력이 들어가고요. 안방에도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. 이 안쪽 보시게 되면은 파우더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의자만 두시게 되면은 충분하게 화장대가 준비되어 있다. 안쪽은 부부욕실입니다. 부부욕실 사이즈 굉장히 잘 뺐습니다. 바쁘실 때도 그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예상되어 있고요. 진단 선반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. 두 번째 방 가보시겠게요. 네, 두 번째 중간 방이고요. 아무래도 이제 신천동에 오랜만에 이렇게 고급 빌라가 들어섰습니다. 분양가도 솔직히 살짝은 높지만 그만큼 인테리어, 옵션, 빵빵이 좋다. 이런 것도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세 번째 방 가실게요. 그래서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신축 빌라지만 시스템 에어컨 각 방 다 들어가 있고요. 개별원도 지금 다 들어가 있고, 창문이 여기는 눈치 채셨을 거예요. 단면창이에요. 통창이 개막하면 너무나 좋은 신축 빌라 현장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입니다. 메인 욕실 현관 옆에 위치해 있고요. 샤워 파티션 부스 들어가 있고, 단차까지 높기 때문에 물기름 방지까지나 물튀기 방지까지 좀 해놨고요. LED 거울까지 잘 해놨습니다. 네,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입니다. 역은 서해선 신천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시고요. 심지어 버스도 바로 앞에 있고요. 초등학교도 도보권도 가능합니다. 재래시장, 산매시장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. 분양가는 2룸 2억대부터 3룸 3억대, 복층 테라스는 4억대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